안녕하세요. 부산 큰병 우영 원장입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수술 없이 고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게 협착증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왕왕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척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이나 전문병원 의사들의 경우에는 수술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하기가 쉽기 마련인데, 다른 과인 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경우에는 수술을 금기시하고 웬만하면 수술을 좀 피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자연치유를 믿고 약 처방 없이 주사만 놓으면서 환자들에게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환자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술을 싫어하게 된 대한민국 사람들의 속사정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양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사들을 10명을 세워놓는다면 아마 수술을 하지 않는 쪽 성향은 한 8-9명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학 교수님이 보거나 척추 전문병원 의사가 볼 때는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들인데, 주사로 통증을 이겨내거나 비술적 치료 그리고 한의원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비수술과 주사치료로 환자들을 치료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열이면 열 수술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정말 원해서 받으러 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수년간 혹은 수개월간 통증으로 날밤을 지새는 분들인 경우 한해서 그럴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들마다 말이 많이 다르고, 대부분 의사들은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데 소수 의사들은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 당연히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주치의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당장 급하게 수술할 사정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 그리고 농사 끝나고 해야지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딸이나 아들 결혼할 때까지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등등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례별로 수술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응급 상황이 있고, 어느 정도 두고 보다가 약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추지 말아야 할 상황은 수술 시기를 놓치면은 병이 악화되거나 장애가 남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어머니라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라고 외래에서 아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모친이면 어떻게 할 거냐? 가족이면 수술을 당장 하겠냐? 라는 내용의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하면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판단이 옳은지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목욕탕이나 노인정을 들렀다가 수술을 받기로 한 분이 수술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분이 어디어디에서 수술하고 경과가 좋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는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기술이 발전하고 수술기구도 발전한 상태이기에 과거의 이야기에 연연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좋은 내용은 입에서 입으로 잘 전해지지 않지만 나쁜 내용의 경우는 쉽게 여기저기로 퍼져나갈 수 있기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오랜 기간 비수술적인 치료는 많이 해봤고 더 시도해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수술할 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 경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시술이나 주사에 대한 치료를 권유하기보다는 환자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들리더라도 환자가 잡고 있는 한 가닥 희망을 냉정하게 잘라주는 것도 주치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존적 치료로 끝나지 않을 상황을 질질 끌면서 희망 고문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질병에도 안 좋고 시간으로 경제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으니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수술자로서 척추의사로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